네. 자, 언니는 너매 인덕도 없고 덕도 없어요. 인간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팔자고. 그리고 고집이 세서 의심도 많아. 의심도 많고 끼도 다분하고. 남들이 보면 이 사주를 보면은 신의 길을 가야 된다 소리도 많이 해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몸도 아프고 될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될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뜬구름 잡는 격이다.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본인에는 신가물의 지반이 너무 세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신한테 숙이시든지 아니면 신의 길을 가시든지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디 가서 많이 안 그러시든가. 들은 적 있죠. 언니가 지금,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남 밑에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을 부리는 사주고, 그리고 일을, 남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본인 성격을 받아줄 사장이 없어요. 오너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격도 지랄 맞아. 근데 꼼꼼한데 꼼꼼한데, 예민하고, 성격도 예민하고, 꼼꼼하고, 고집은 더럽게 세고, 누가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 오늘 언니는 딴거 없어. 조상도 저기 조상 덕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고, 신의 신명의 덕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끊기다 하는 집안이고, 올해 운기로 봐서는 본인은 올해 어쨌든 47이면은 운기도 들어오고 나쁘지는 않은데 본인은 바람이 신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남들은 47에 37인데 재운의 운기가 들어온 운기에는 어쨌든 재운을 잡든 문서를 잡든 성준이 들어와서 문서를 잡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언니는 그러지를 못해요. 남들의 10걸음에서 얻는다 하면 언니 100걸음을 걸어야지만 하나 얻을까 말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가을역에는 언니가 47에 재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운보다는 소리 나고 탈이 나고 까딱 잘못하다가 입설구설로 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입설구설수에서 관제로 소리가 좀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언니가 소리가 지금 많은 것 같아. 시끄러워, 주변이. 그리고 언니를 시샘하는 자도 있지만, 언니는 열심히 양심적으로 한다 쳐도, 남들 눈에는 양심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시샘해, 찔러. 자꾸 찔르니까 언니는 아파, 아파하다가 터짐으로써 그게 소리가 크게 나다 보니까 언니가 자꾸 간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사람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올해는. 올해 사람 조심하세요. 언니는 하반기에 내가 봐서 신의 바람을 조금 크게 불것 같아요. 몸수전을 쓰든지, 금전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간제로 들어오든지, 제가 봐서는 거의 간제가 80%가 보이고요. 소리로 인해서, 아니면 몸으로 치는데 그 몸수전이 금전으로 좀 나갈 일이 있어요. 아프거나, 예, 언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몸이 별로죠. 신의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언니는. 남들이 뭐라 하든 어쨌든 간에 언니는 신한테 숙여야 돼요. 그래야지 밥을 먹어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많이 들으신 얘기인 것 같은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다 편집되니까 괜찮아. 제가 이제 아이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아빠가 데려간다 보내라 뭐 엄청 그렇게 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아들 하나는 아빠랑 이제 그냥 지내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지낸 지 이제 4년, 5년 돼가네요. 5년 넘었네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늘 걱정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일을 할 때나 뭐 때로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이제 이 아이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는 뭐남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제가 귀 닫고 제가 끝까지 하나는 기른다 생각하고 엄마니까 이제 지내왔는데 이제 지금 만나는 친구 남자친구분이 초혼이에요. 아기를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만난 사람 중에 전 남편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하고 합치는 방법,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은
이 사람 애를 하나 낳는 것이 그런 마음의 변화가 계속 있어서 그 사람 아이가 몇 살이죠? 지금 5학년이에요. 여자아이. 5학년이면 용띠네? 네, 용. 얘가 성이 어떻게 되지? 조연우. 그 저기 만나실 분은 범띠고요. 네. 성여 이씨. 연상이죠? 연상. 연상이에요. 갑인생이네. 이씨. 신의 특이하게 날 것 같아. 둘이 이게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안 맞아요. 티격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삼재 운기에 소리가 나는 격이고 흔들린다 소리가 나와요. 애가. 아빠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한 살 아래면. 아, 두 살 아래도 영 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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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언니가 좀 일을 해서 풀어내시고 결혼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는 삼재 운기가 들었고 이 안에 좀 한란이 많고 얘는 신의 바람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딸내미가. 네. 근데 난 내가 봐서는 이 아이가 인간 사회에서는 쉽게 버틸 수가 없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되는. 네. 신의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언니가 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아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 부리도 보면은 지금 조씨나 안씨 부리가 엄청 세요. 부리 자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차라리 인간사회에서 소리가 나고 탈이 날 것 같으면 저는 신의 길을 보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애 빨리 가서 자리 잡다 보면은 보든 안 보든 간에 어쨌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부터 그리고 자제하는 법, 저기 집중하는 법 이런 것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요즘은 무당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어쨌든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감으로 해서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빠한테? 친아빠한테? 아니, 신의 길을 감으로 해서. 얘는 친아빠한테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아, 저를 잡고 있죠. 이게 아빠의 정보다는 엄마의 정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 남자랑 지금 만나신 분하고 결혼해서 산다 해도 여자 딸내미가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를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본인이 아이가 난다 해도 아이를 난다 해도 그 아이로 시샘이 질투심이 많이 들어와요. 아,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세심한 단란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아이는 되게 상처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많이 파르셔야 돼요. 신명한테 많이 파르. 우리가 명 판다 그러니 이름 판다 그러잖아요. 이름 걸어놓고 양부모 만들어주고 해듯이 이렇게 했다 때가 되면 얘는 신의 길로 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얘는 신가물을 많이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 언니가 가정생활 하는데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임신을 해도 본인이 덜 힘들 것 같아. 그게 무슨 아이를 갖는다 해도 이 아이로 인해서 덜 힘들 거라고. 덜 힘들어요? 아이를 갖는 게 큰딸. 아, 네. 남자는 좋아하지. 네. 그리고 운기는 있어요.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그 잉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마지막이야. 근데 기회는 몇 번 있는 걸로 봤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앉아왔던 소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계속 그 딸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마지막 아이를 낳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지 계속 마음이 계속 안 들었는데 계속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가는 게 순조로운 일인 건지 그리고 또 몸이 허락할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올해 좀 넘어가면 내가 봐서는 언니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신의 바람 몸주의 몸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네. 자궁도 많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 해도 유산이 안 되면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몸 상태면은 어쨌든 이 집안도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은 남자나 번이나 언니 사주를 봤을 때는 많이 빌던 집안이기 때문에 공들이면은 자선은 보여요. 언니든 남자 쪽에든 자선은 보여요. 응? 근데 어쨌든 언니가 먼저의 그전 자식으로 인해서 환란이 좀 크게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언니가 다스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언니가 눈물이 좀 많이 흘릴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로 인해서 예, 뭐 이렇게 혹시 뭐 벌써 들어와 있거나 이 아이가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춘기 운기가 들어왔고, 예. 사춘기 운기도 왔고, 얘가 약간의 뭐랄까, 심리적인 그, 뭐지, 우울감? 그 뭐라 그 표현해야 되나? 그니까, 외로움.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게 뭐라 그러지? 우리 표, 아예 갑자기 입에서 맴맴 돌다가 잊어먹네, 자꾸. 아무튼 간에 그게 있다 보니까 얘가 자꾸 벽을 쌓아요. 하여튼. 근데 얘가 내가 그랬잖아. 얘가 사회에 적응 못할 거라고. 학교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학교 생활도 사회잖아요. 사회에 그쵸. 더불어서 갈수 있게끔 만드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 상태가 이제 6학년, 9학년 올라가고 1학년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에 적응을 못해요. 아이 성향이 지금 그래요. 그럼 언니가 더 잘할 텐데. 보이죠? 이제 집중력이 너무 없고, 이제 맨날 엄마만 찾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얘가 결핍이 아무래도 있었을 테니, 아빠 역할도 지금 없었고.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아이를 지켜보면서 지가 만약에 아빠한테 확 간다고 달려들면, 제 입장에서도 눈물은 흐르지만, 그치. 그래, 너 가거라.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아이가 저를 붙잡고 계속 사랑을 달라달라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또그 모정에 보내기가 참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아빠 쪽에 보내는 것이 내 인생에, 그 아이 인생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솔직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고, 그치. 내가 내 욕심이니, 누구, 뭐, 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그냥 지 마음의 결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얘가 아빠한테 가면 자살을 우울감이,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조현병도, 그렇구나. 그것도 올 거고, 얘는 지금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삼재풀이를 하면서 얘 이름을 팔아버리세요, 신명에다가. 우리가 이름 간다 하죠? 용궁이나 산신에나. 그래서 얘 용궁주 센 산신의 용궁에 이름을 걸어서 팔아버리면 그래도 좀 편하고 내년 정월달에는 갑진년 운기예요. 날삼재이기 때문에 파장이 되게 큽니다. 얘는 삼재풀이 꼭 하고 가야 돼요. 저도 말고 저도 말고. 올해는 얘는 이름 석자 걸면서 삼재풀이 그나마 12달에서 지금 반년이 흘렀잖아요. 반년이 넘었잖아요. 나머지 달이라도 편하게 가려면 얘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는 불좀 밝히세요. 예, 기도를. 그래야지 언니도 이 남자를 만나면서 언니가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자 신경 써야지. 이 아이 신경 써야지. 솔직히 제가 버겨와요. 벅차요. 근데 어느 한쪽도 소중하지 않아서 이게 막 돼야 되는데,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남들은 욕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잡은 그치.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상태고, 이제 이 아저씨한테 넌 주시 애기를 좀 가져야겠지 않겠느냐 하니까, 오히려 이제 뭐제 걱정한다 식으로. 근데 이제 어차피 그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가정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무섭고, 이제 제가 봤을 때한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차게 용기 있게 막 자꾸 얘기를 하니, 이제는 돌아서서 그럼 우리 그럼 애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청 그 앞에는 저도 그 사람 전 보면 그게 그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튼 제 희생이나 이런 노력도 필요할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다는 저 신수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언니가 이 남자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이 남자도 언니를 못 놓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따님이랑. 아 저랑 응. 딸이랑. 아저씨는 빼고. 응? 빼고 있어요. 응. 네. 빼고 다스리면서 등산을 가든지 취미를 같이 하든지 무엇을 같이 해서 아이의 마음을 다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를 취미를 그러니까 좀 활동적인 거든 걔가 원하는 거를 같이 네. 만들어서 같이 가면서 성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니면 뭐 얘가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시내 길을 갈 수 있게끔 뭐 장구라든지 뭐 가야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가르쳐놔도 가야금을 좋아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가야금 뭐 그러니까 국악을 좀 가르쳐서 그렇게 해놓으면 애가 그걸로 네. 또 풀 수 있는 그 신에서 신의 손을 풀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진로를 그렇게 가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악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얘는 어쨌든 꼭 삼재풀이랑 얘는 명의를 이름을 꼭 걸어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얘 바람이 안 탑니다. 그리고 언니랑의 부딪힘이 좀 덜할 거예요. 네. 언니가 이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얘가 세죠. 언니가 얘를 못 이겨. 그나마 지금 만나시는 분이 사주가 세니까 운기가 어느 정도 맞는데 티키타카는 잘 맞을 수 있어요. 얘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근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신에서 티격이 나면은 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언니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언니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얘는 소리로 나는 음악이나 뭐 그런 걸 좀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물이 원체 세다 보니까 어쨌든 자손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분리사주에서. 분리사주. 사주. 그러니까 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이 아이가 안정이 돼야지 동생이 태어나도 그렇죠. 이쁘게 받아주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동생이 태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네 집구 다 죽고 네 집구 다 죽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면 가정이 또 폭파가 돼. 아이가 언니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고 야는 야대로 힘들고 예. 다 가정이 폭파돼.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얘는 그렇게만 해놓으시면은 그렇게 하시고 솔루션은 얘기한다면 내가 어쨌든 취미를 같이 하세요. 언니의 사랑을 요 시간만큼은 따라와.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그 변화가 조금 생길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해놓으면 그래도 변화의 모습 그리고 또 지가 좋아하는 건 무엇을 음악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야금이든 뭐 북이든 장구든 간에 뭘 가르치고 나면 또 활동적이 돼요. 또 음악으로 애가 많이 푸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직업적인 것이 한 번도 저하고 쉬고 이런 때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업을 계속 이렇게 갖는 것이 낫다고는 다들 언니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니는 언니가 쉬잖아. 그럼 언니 스스로가 미쳐. 미치고 그리고 언니는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선녀줄도 세요. 대신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꾸미고 다녀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러는데 네. 그러지 못하면 언니 스스로가 병이 생겨. 네, 그리고 언니 집에 있으면 병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업은 손을 안 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계속 하는 것이 아기를 가져도 그럼요. 계속 하면서 예.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큰 돈벌이가 안 돼요. 큰 돈벌이가 안 돼도 언니의 그 자아의 만족이잖아요. 언니의 그 만족. 어쩌면, 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내가 이 나이 돼도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를 가짐으로 해서 내 이제 자아가 내려앉는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벌써 몸매도 더 망가져요. 나이 먹어서 애나면요, 다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젊었을 때 애난 거보다 저도 누뚱이 나보니까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딸려요, 힘이. 그렇죠. 그럴수록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아이한테는 그게 또 보이는 게 틀려지거든요. 엄마가, 우리 엄마는 나이도 많은데 직업도 없어 봐.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아이가 저가 일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커요.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자아심이 그
이게 자긍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인드가 애들이 그새 틀려지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집에서 슬라박 신고 몸빼바지 입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있으면 그런 성격도 못해요,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애들, 요즘 애들은 또 영악스러워가지고 맞아요. 아주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하는 애들이라서 벌써 틀리거든요. 틀려요. 예. 네. 그리고 애들이 지네끼리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지네끼리 벌써 얘기해요. 그럼요. 네. 우리 엄마는 똑같다고 얘기하고 뭐 지네 엄마가 이쁜 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애들이 그래서 엄마는 가꿔야 돼. 여자는 늙어도 가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오지 말라 그래요. 학교에? 엄마 오지 마! 막 그러고 있는 내가 얼마 전까지 머리가 허였거든요. 저도 그래요. 반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도 염색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눈이 안 좋아지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염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화장하고 뭐 하면은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그래. 그럼요. 그걸 좋아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있거든.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야. 언니 직업은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풀어야 돼. 언니의 이 마음에 응어리진 거를 직업으로 풀어야 돼. 안 풀면 언니 짱 응어리에서 언니 같잖아. 정신병원에 들어갈 판이야. 정신병원 약을 먹고. 언니는 그래서 활동적이어야 돼. 돈을 금전에 사주는 많으나 그 언니는 신을 잘 다스리고 조상만 잘 다스려도 이 금전에 좀 환란이 많지는 않은데 언니는 환란이 너무 많아. 엄청 심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 숨쉴만 한 거지 계속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인드인데 언니는 내가 보니까 이 남자를 잡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은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를 사실 필요해서 만난 것이 아이 때문이고 돈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전 그 일이 그 예전에 그 환란이나 예전 전 남편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걸 너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씀씀이도 작은 편이 아니고 근데 이게 안 맞춰지니까 남자는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이 아이를 생각하고 내 앞날을 생각하니 이 아저씨를 붙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저에게는 방법인데 그쵸. 이 사람하고요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중심이 하나 있어야겠다.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딸을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저씨 사주에도 딸이 있다고 자꾸 자기도 얘기하고 근데 딸이 보여요. 그러니까 언니가 낳았으면 조금 빨리 낳았으면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마음을 빨리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서 들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다음 주에 병원에 같이 가요. 산부인과 가서 알아보자. 가임이 가능한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저씨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걱정이라서 가보자. 아직 생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잘하죠. 그러면 됐고 언니는 공주만 잘 닦아놓으면 네. 언니는 자손을 볼 거예요. 언니가 원하는데 직성이 세서 네. 아유 제가 그게 제일 요새 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일 큰일이었고 또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직업에 대한 거 근데 또 확인하게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쩐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계속 그냥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언니도 많은 가물이 너무 세셔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환란이 좀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 예. 네. 그 딸아이는 필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꼭 이번 연도 안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왜냐하면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우리가 8월 유달이 들어가잖아요. 8월 달에 들어가는 지금 칠석달이잖아요. 네. 음력으로 이제 7월 달이다 보니까 네. 해서 빨리빨리 해놓으면 언니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니도 이제 어차피 더불어서 여기서 삼신을 한번 받아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제가 들어왔을까요? 저가? 언니가 운기는 내가 봐서는 2, 3년 전부터 삼신이 들어온 건 맞아요. 아. 근데 언니가 안 땡긴 거야. 언니가 거부한 거지 삼신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도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네. 자기 나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딸하고 부딪힐까 봐
네, 그 지금 난다 해도 지금 내가 갇는다 해도 내가 봐서는 갇힌 년 웅기에 태어난 거. 얘도 사주가 세서 세게 태어날 거거든요. 안 봐도. 용띠 아니. 그렇지. 내년에 용띠지. 용띠. 예. 띠가 세서 세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빠랑은 합이 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애가. 네. 그래서 그 연법을 해서 언니랑 이분 저기 대주랑 지금 만나신 분이랑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손으로. 어. 네. 어쨌든 그러고 근데 이 자손 중에 우리가 용이 합이 들어오면 같이 움직이면 같은 게 좋지만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돼버리면 싸움이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분란이 크게 일어나니까 다스려놔야 그렇지. 되거든. 일단 큰아이 먼저 다스려놔야지 언니가 알겠습니다.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더 물어보실 거는? 제가 더 물어봐야 해요? 아니 아니요. 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 되게 친절하시게 잘해주시네요. 고개나 해줘. 고개나.